비정년 전임 교원으로 구성된 조선대 교수 노동조합이 20일 사무실을 열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에 따라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교수노조는 2018년 헌법 불합치 판결과 지난해 교원노조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학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조선대에서는 이번에 사무실을 개소한 조선대 교수 노동조합을 비롯해 조선대 교원 중심 교원 노동조합, 조선대 교원 노동조합 등세 곳이 지난해 설립됐습니다.